자, 오늘 1876년부터 1910년까지 갑니다. 필기할 준비 잘 하시고요. 가로로 좀 길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전에 연도 외우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제 슬슬 연도를 외워야 될 때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연도를 안 외우고도 해결 가능하긴 합니다. 사건 순서를 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외우다가 삐끗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도를 다 외우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사건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겠지만 그 사건들이 전부 다 인과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앞에 사건이 원인이 돼서 뒤에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 그 사건이 또다시 원인이 돼서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식으로 쭈루룩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신다면, 기억하신다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우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개항했다라는 거고요. 외국과의 교류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외국과 무역, 즉 통상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계속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화 정책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거죠. 요 두 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무역이 시작되고 그리고 개화 정책이 시작되게 되는데, 일단 어떤 나라 상인들이 활약을 하기 시작할까? 강화도 조약이 맺은 것은 당연히 일본과 맺었으니까 일본 상인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상인들은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권들을 누리면서 미쳐 날뛰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무역하는 거에서 일단은 이야기가 됐고, 개화 정책. 자,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 받아들여 본 적이 없죠.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에서 개화 정책을 하기에 적절한 모델을 찾게 되는데요. 다행히 우리 주변에는, 조선 주변에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던 나라가 두 개가 있죠. 어디하고 어디? 일본하고 청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청나라에다가 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개화정책 어떻게 했나 보고 오고, 그리고 개화정책에 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 보고 오고, 우리나라 개화정책의 모델로 삼고 우리도 이제 개화정책을 진행해 나갑니다. 굉장히 여러 차례 이제 일본과 청나라의 사절단이 파견이 되고요. 때로는 당당하게 가서 이제 보고 오고, 때로는 몰래 가서 슬쩍 보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개화정책의 틀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개화정책의 특징은 이원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원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기존의 조선의 정치체제 있었죠.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슬슬 지워지고 있는 조선의 정치체제 있습니다. 뭐가 있니? 중앙정치체제.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정치체제가 있죠. 걔네들은 계속 일을 해요. 걔네들은 기존의 일을 계속하고 개화정책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갖다가 의정부와 동격으로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중앙정치의 이제 핵심기구가 의정부였다면은 개화정책의 핵심기구로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게 설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개화정책을 총괄하면서 여러가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원적으로 됐다는 거 예시를 또 하나 들면은요, 조선 후기에 조선의 중앙군 체제 기억나세요? 왕을 지키고 수도를 지켰던 애들, 오군영이라는 체제가 있었죠. 근데 이 오군영을 갖다가 두 개로 개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구식군대로서 이전의 체제로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서양식 군대를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든, 별도로 만든 서양식 군대 별기군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이원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거 있고 그대로 있고, 뭐 약간 축소되긴 합니다만 그대로 있고, 새롭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것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원적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두 배로 들어가기도 하겠죠. 근데 돈이 아마도 어느 쪽에 집중될까? 새롭게 만든 거에 집중될까? 기존에 쓰던 거에 집중될까?
돈이 모자란다면 아무래도 우선순위는 새롭게 만든 것에 집중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들을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그럭저럭 조선은 1876년도 이후에 여러 가지 배워오면서 개화정책도 잘 이끌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항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역을 시작했다. 어떤 영향이 있다? 하층민들한테는 생활이 더 안 좋아지는 영향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개화 정책을 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돈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개화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항 이후에 쌓인 여러 가지 불만들이 곧바로 1882년에 폭발하게 됩니다.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사건의 명칭에서 사건의 성격을 대충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모라는 건 아무래도 82년을 뜻할 것이고, 그리고 군란,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어지러움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이에요. 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식 군인들이 1년 동안 월급을 못 받습니다. 못 받은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가 돈이 없어요. 별기군 쪽에 이제 돈이 집중 투입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때 지금 개화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누굴까? 민씨일 쪽이죠. 민씨일 쪽 그냥 왕의 외척스럽게 이전에 세도정치 시기와 거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식군인의 월급은 책임질 관청을 책임지고 있는 아저씨가 민씨일파의 우두머리격이었는데요. 그 아저씨가 월급 안 주고 전부 다 자기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월급을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월급을 못 받은 구식군인들의 반란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래가지 않고 금방 진압되긴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이제 구식군인들의 반란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이 구식군인들이 일단 뒤집었을 때 자기들을 해롭게 만들었던 걸 몽땅 다 때려 부수고 다닙니다. 그래서 구식군인들의 목표가 됐던 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얘네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차별 대우를 받기 시작했다. 누구를 때려 부실까? 별기군 때려 부십니다. 얘네들 제일 먼저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과 교류를 시작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개화정책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못 살게 됐다. 누구를 때려 부셔야 될까? 일본 애들을 때려보십니다. 그리고 민씨 일족들을 때려보십니다. 그래서 구식군인들은 일본 공사관도 털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최초로 백성들이 궁궐에 난입해서 궁궐에서 사람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일까지 생깁니다. 자, 이렇게 곳곳을 털고 있는데 그 털고 다녔던 인물들이 단순한 구식군인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도시 하층민들이 합세하게 돼요. 자, 함께 갑니다. 야, 구식군인들이 궁궐 때려 부수러 간대. 민씨 잡으러 간대. 그래? 우리도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하층민들이 합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하층민들이 합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구식군인들의 반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모군란의 의미가 큰 거는 첫 번째, 일단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이 하층민 중심으로 굉장히 컸다라는 것들 하나.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외세 간섭이 시작된다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식군인들은 이제 궁궐까지 털었고 그리고 목표가 됐었던 명성황후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궁궐 밖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충청도까지 도망가고 심지어 사람들은 구식군인들을 갖다 진정시키기 위해서 명성황후 이미 죽었다라고 장례식까지 치릅니다. 자, 장례식까지 치러버리는 상황에서 구식군인들은 일단 개화정책을 중단시키는데 성공하고 예전의 체제가 완전히 복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쫓겨났던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겠죠. 원래 다시 돌아오려면은 이 군인들을 진압해야겠지. 군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한데 자기 말을 듣는 군대가 있을까? 없지요. 조선에 있던 군대는 구식군인, 별기군. 근데 별기군은 시작하자마자 털렸고 더 이상 조선 땅 안에 자기 말을 듣는 군대가 없습니다. 자, 군대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부르면 되죠. 그래서 정말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나라 군대가 출동하고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모든 것들을 진압하게 되면서 상황 종료됩니다. 진압되면서 사건 자체는 끝납니다. 자, 그리 오랜 기간 아니었어요. 근데도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요거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 군대가 들어왔다라는 데 있습니다. 청나라가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주지 않았겠죠. 자, 그렇다면은 걔네들은 군대를 보낸 대가로 무엇을 요구할까?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정 간섭 들어갈 거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강화할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자기들의 영향력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전에 일본에 의해서 부정당했던 자기들의 종주권, 조선은 청나라의 것이다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새로운 통상조약을 하나 체결하게 됩니다. 그 통상조약의 이름은 지난 시간에도 살짝 봤었지만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이때 체결됩니다. 자, 이 조약 기억나시죠? 각 나라가 조선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설명했었던 조약이기도 합니다.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다? 원래 우리 거다, 계속해서 자기들 거다라는 걸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은 심지어 어떻게 시작한다? 본 조약은 청나라의 대신과 조선의 왕이 체결하는 조약이다. 그러므로 조선은 청나라보다 한 단계 아래고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고 그러므로 청나라 상인들은 다른 나라 상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특혜를 누린다. 이렇게 불평등한 내용이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는 조약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기도 합니다. 이때를 계기로 해서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정 간섭도 강화되게 되면서 조선은 이제 청나라의 영향력을 높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청나라 상인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계기로 해서 미쳐 날뛰게 되죠. 자, 그래서 이모군란이 굉장히 커다란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첫 번째,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이 심했다라는 걸 증명함과 동시에, 그리고 외국 군대가 진압 출동하고 그것 때문에 외국에 의한 내정 간섭이 심화되기 시작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별도의 얘기를 해볼까요? 이쪽에서 청나라가 종주권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또 하나 있었죠. 여러 가지 외국의 사절단 파견이 됐었는데 그 사절단 중에 한 명이 책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뭘 갖고 왔다? 조선 책략을 가지고 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과 청나라의 이해관계 기타 등등이 합쳐지게 되면서 조선은 최초로 서양 국가 중에 누구와 미국과 외교관계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되는 것도 1882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모군란이 가지고 온 변화는 또 하나 있습니다. 개화파가 분열됩니다. 자, 개화파 어떤 사람들이었니? 서양 몸을 받아들이자 개화정책 주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되는 것 때문에 개화파 중에 일부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행평가의 주제 그 두 개화파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는 온건 개화파, 그리고 또 하나는 급진 개화파였죠. 이 둘을 가장 짧은 단어로 표현하면은요, 온건계화파는 그냥 청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나라의 모델, 청나라의 양문동을 모델로 여러 가지 개화 활동을 진행하고자 했었고, 그리고 자기들의 뒷배경 세력으로서 청나라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내정 간섭을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들의 의지를 이 온건계화파를 통해서 조선의 정책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급진계화파도 마찬가지예요. 급진계화파는 두 글자로 요약하면은 일본이 되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개혁을 하고자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과 친했었고 그리고 일본 역시 이들을 통해서 조선의 정책을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개화파에서 급진개화파가 떨어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에 반발한 거니? 청나라의 강화된 내정 간섭에 반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약해서 보시면은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였던 애들 온건계화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나라의 내정 간섭 부당하다. 왜 우리가 청나라를 황제로 모셔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급진계화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내부에서는 이 둘의 충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배경 속에서 온건계화파와 급진계화파가 대립한다면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애는 누가 될까? 이 상황 속에서 주도권 잡고 있는 건 온건계화파가 되겠죠. 그래서 온건계화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있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요. 조선과 러시아가 수교하는 일도 잠시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단독 수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뭐의 증명이냐? 청나라를 끌어들인 것이 민씨 일족이었지만은 민씨 일족도 청나라의 간섭이 짜증날 정도로 청나라의 간섭이 강했다라는 걸 보여준 예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조로수교를 주도했던 것은 급진계파의 일부였었지만은요, 실제로 민씨 일족과 고종이 이거를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너무나 심했었기 때문에 그 청나라를 견제할 목적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이기 시작하는데 동의했다라는 얘기죠. 그 정도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했던 거고, 그리고 이걸로도 만족하지 않았던 급진계파는 이 개혁은 도저히 아니다, 우리들이 개혁을 주도하겠다라는 마음 속에서 큰 사건 하나 칩니다. 갑신정변으로 이어집니다. 노란색이 없다는 건 참 힘든 일이구나. 1884년의 일입니다. 얘도 1884년이에요. 주요 사건들은 이제 네모, 빨간색 네모로 칠게요.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변란입니다. 이때 84년에 우리나라에 근대식 우체국이 설치가 됩니다. 우체국이 설치가 되는데 거기 개국 축하 잔치가 열려요. 그 잔치에 주요 사람들이 다 모였고, 그리고 그 잔치에서 급진계파 사람들이 온건계파 사람들을 다 폭폭폭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 잔치에 안 온 사람들 궁궐로 찾아가고 집으로 찾아가서 역시 폭폭폭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고종을 모신 다음에 고종의 이름으로 개혁안을 발표했던 것이 갑신정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혁신적인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 신분제 폐지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서양식 체제를 도입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보기에도 우리는 청나라 싫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근데 이 개혁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삼일천하라고 불려요. 이전에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백일천하라고 불렸었죠. 변법자강운동, 상당히 갑신정변과 성격이 비슷한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변법자강운동이 실패했듯이 갑신정변 역시 3일 만에 군방 쫓겨가면서 끝났던 사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일 동안 그냥 일부의 애들이 잠깐 반란스럽게 일으켰다 쫓겨간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나름대로 지배층들이 주도했던 개혁이었는데 신분제 폐지라는 과감한 개혁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서양식 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자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 갑신정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내에서는 온건계파가 급진계파의 반대 세력이었다면은 국외적으로는 급진계파의 적은 누가 될까? 청나라죠. 자, 그렇다면은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뒤집을 수 있었는가? 사실 청나라 군대가 살짝 빠집니다. 청나라 바빠요. 이때 아래쪽에서 베트남이랑 전쟁하고 있고 프랑스랑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군대가 빠진 틈을 타서 얘네들이 일으켰던 사건인데 의외로 예상을 깨고서 청나라가 3일 만에 다시 군대를 출동시키게 되면서 얘네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급진계파는 전부 다 반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국내에 남아있었던 급진계파는 다 반역죄로 모가지가 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결론은 어떻게 끝난다? 청나라 군대가 출동해서 진압하면서 끝났죠. 뭔가 일 터졌다면 청나라 군대가 출동해서 진압합니다. 굉장히 씁쓸한 일이기도 해요. 왕이 이끄는 군대가, 왕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가 이런 변란을 막거나 진압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다 보니까 끊임없이 외국 군대가 출동하고 그리고 진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의외로 갑신정변이 가지고 온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향후 10년간의 평화입니다. 평화. 국내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1894년까지. 그리고 국외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청나라와 일본 간의 대립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시기입니다. 왜 싸울 일이 없을까? 일단 국내에서는 왜 싸울 일이 없니? 싸울도 상대가 있어야 하죠. 상대가 없습니다. 급진계파가 몽땅 다 일본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조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온건계파밖에 없죠. 온건계파의 주도 속에서 개혁이 계속돼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왜 싸울 일이 없을까? 일본이 노골적으로 조선에 내정 간섭을 하려면은 이 청나라 군대를 무찌를 정도의 힘이 있던가,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급진계약화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조선의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급진계약화조차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 조용히 지나가는 시절입니다. 그냥 국내에서는 상인들만 미쳐 날뛰고 있어요. 청나라 상인들과 그리고 이제 일본 상인들 간의 경쟁만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사실상 청나라의 주도 속에서 일본은 그냥 조용히 입닥치고 있는 시절, 10년간의 평화가 오는 것이 이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계속해서 청나라를 다른 방법으로 견제하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었지? 러시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청나라를 견제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뜬금없는 일도 하나 벌어집니다.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난 러시아가 싫어, 러시아를 견제할 거야 라고 떠돌아다니는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영국이 있었죠. 그래서 영국이 출동해서 러시아를 갖다가 끌어들이려고 하자 뜬금없이 영국이 와서 한반도 남부의 한 섬을 점령해버립니다. 거문도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거는 1885년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영국한테 얘기했죠. 야, 니네가 뭔데 우리나라 섬을 점령하느냐. 아, 러시아 불러들였잖아. 그게 너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러시아 불러들였잖아. 러시아 보내. 그럼 우리 돌아갈게. 그리고 실제로 조용히 1년 동안 있다 돌아갔던 사건, 거문도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사실 이쯤 되게 되면은 자, 85년 기준으로 봅시다.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서양 국가들이 외교관계 수립했지요. 이미 82년도에 미국, 그리고 83년도에 영국, 독일, 84년도에 러시아, 그리고 이제 86년도에 프랑스 조만간에 외교관계 체결할 겁니다. 즉, 조선을 둘러싸고서 서양 열강들의 침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이 살 길은 무엇인가라는 생각 속에서 어떤 사람은 조선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립국이 돼야 된다. 조선 중립파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할 이유는 없겠죠. 왜? 명성황후 일파는 민씨 일족은 이미 외세에 의존해서 권력을 이어가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평화 아닌 평화가 10년 동안 지속되고요. 그건 이제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 의해서 깨집니다. 1894년이 사실 굉장히 이것저것 많은 사건입니다. 동학농민운동 되시겠고요. 이게 이제 시작점, 그리고 계속해서 큰 두 개의 사건이 더 터집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사실 전형적인 농민봉기예요. 그리고 시작은 전형적인 농민봉기 중에서 밀란의 형태로 시작합니다. 고부밀란이라는 것에서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이 배웠던 농민봉기의 배경 생각해 봅시다. 농민봉기의 배경은 뭐다? 농민들이 살기 힘들다. 그렇다면 왜 살기 힘들었을까? 첫 번째, 개항 이후에 힘들어진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리고 이것만으로 농민들이 힘들지 않습니다. 또 뭘로 힘들까? 일단 기본적으로 탐관오리들이 좀 있어주셔야지 농민봉기 일어나죠. 즉, 사실 이 시기에 농민봉기가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이때 권력을 잡고 있는 분들이 이전에 세도정치 때와 그렇게 크게 차이 없을 정도로 탐관오리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밀란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고부밀란, 여느 밀란들과 똑같이 진행이 돼요. 밀란 순서 기억하시죠? 첫 번째, 농민들이 배고파서 들고 일어난다. 들고 일어나면 어디 턴다? 악덕지주 털고 관청 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집으로 간다. 기억나시죠? 집으로 가면서 끝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내려왔었던 관리가 농민들만 가혹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탐관오리들은 그냥 냅둡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깨닫습니다. 자, 탐관오리 한둘 보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결국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된 건 뭐 때문이다? 저 서울에 있는 놈들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로 갑니다. 그래서 이 서울로 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농민운동이 아니라 동학농민운동이지요. 여기서 동학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 자, 동학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죠. 일단 반봉건 반외세라는 성격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동학은 어떤 종교다? 농민 최적화 종교죠.
농민들한테 친숙한 것들을 모았고 농민들이 원하는 얘기를 모아서 만들었던 종교가 동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사이에 집중적으로 퍼졌던 것이 동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동학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농민을 조직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 그냥 여기저기서 밀란 일어나고 그냥 끝났던 사건이죠. 서로 연계가 안 났던 것, 연계가 안 되고서 그냥 동네별로 일어났다 끝나고 일어났다 끝나고 기존의 농민봉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각지에서 일어나던 농민봉기, 조용히 끝나던 농민봉기가 동학이라는 종교 조직에 의해서 농민 전체가 조직화되게 되면서 대규모의 군사 세력을 형성하고 얘들이 어디로 간다? 서울로 갔던 사건이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당연히 고종은 군대를 보내서 막으려고 했었지만 그 군대마저 싸그리 털려버립니다. 그리고 농민군들은 전라도 전 지역을 점령합니다. 자, 이쯤에서 또다시 뭐가 일어날까? 더 이상 막을 군대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청나라 군대 부릅니다. 그래서 또다시 조선은 청나라 군대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청군이 출동하는데 덤으로 한 놈이 따라옵니다. 일본군이 같이 따라옵니다. 조선은 청나라에만 군대를 요청했는데요. 일본 애들이 따라왔어요. 덤으로 따라옵니다. 이건 왜 그랬느냐? 갑신정변 이후에 맺었던 조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략하게만 소개하면은요.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 군대 철수합니다. 일본군과 함께 철수합니다. 두 나라 다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킬 이유가 없어요.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뭔가 상대편 외세와의 싸움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지거나 아니면 내정 간섭을 강화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일본 입장에선 지금 내정 간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군대 뺍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빼느냐, 청나라한테 같이 빼자고 제의를 해요. 왜? 청나라도 군대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온건지하파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 주둔하지 않고 내정 간섭할 놈 고문만 하나 딱 앉혀놔도 충분히 조선의 내정 간섭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군대는 여기저기 쓸 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양국 군대가 이때 갑신정변 이후에 같이 철수하게 되는데 그때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조선이 올 일이 생기면 같이 온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동학농민운동 때 조선은 청나라 군대한테만 출동을 요청했을 뿐인데 일본 군대가 같이 와버립니다. 그리고 온 김에 얘네들 동학농민군은 알아서 자진해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국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외국 군대가 우리 때문에 왔다. 우린 집에 갈래. 집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온 김에 그냥 물러가지 않고 전쟁했습니다. 청일전쟁 일어납니다. 그리고 청일전쟁 결과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누가 이겼니? 일본이 승리했고, 그리고 청나라는 조선을 포기합니다.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때 동학농민군 다시 일어납니다. 일본 애들 몰아내겠다고 다시 일어났다가 결국 일본군한테 진압당하면서 마무리되는 것이 동학농민운동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름대로 개혁이 진행됩니다. 자, 갑오개혁입니다. 똑같은 1894년에 있었던 거고요. 갑오개혁은 사실 이 사이에 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출동한 상황에서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갑오개혁이 시작되고요. 그 이후에도 동학농민운동 진압한 이후에도 청일전쟁 끝난 이후에도 계속됐던 것이 갑오개혁입니다. 자, 결국 갑오개혁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갑오개혁 누가 주도한 거니? 결국 일본이 주도했다라는 거죠. 즉 외세에 의한 개혁입니다. 칭찬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그래도 외세에 의한 개혁이다라더라도 충분히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기존의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는 점에서 외세에 의한 개혁이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뭐 과거제 같은 것도 폐지가 되고요. 성리학 위주의 국가에서 새로운 국가로 나아가는데 큰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좀 평가해 줄 수 있는 것이 갑오개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이 미쳐 날뛰고 있는 이 시기가 되자 이 시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분이 하나 생겨나겠죠. 자기의 권력을 외세에 의해서 외세에 의존하곤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그 외세가 일본이 되는 꼬라지는 못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명성황후입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는 이때 새롭게 누군가와 사랑에 빠집니다. 러시아와 사랑에 빠집니다. 러시아와 사랑에 빠졌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은요, 청일전쟁 뒤처리하게 되면서 일본이 전쟁의 승리자로서 청나라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본이 꼴보기 싫었던 누군가 세 나라가 뭉쳤습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요구합니다. 야, 니네 전쟁에 이긴 건 알겠는데 너무 많이 먹었다. 먹은 것 좀 뱉어라라고 내정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알았어, 미안해, 돌려줄게 라고 하면서 땅을 돌려줍니다. 자, 그 강력함을 발휘했었던 애들 세 나라가 간섭을 했다라고 해서 삼국간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세 나라 어딜 것 같니? 일단 일본을 싫어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세 개를 합치면 되겠죠. 일단 청나라는 아닐 거고, 미국 아닙니다. 미국은 일본과 친해요. 자,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 러시아 되겠죠. 러시아 있겠고, 그리고 프랑스 있겠고, 거기에 하나 애매하게 묶어줄 수 있는 누가 있다? 독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이 3국이 일본한테 영토 돌려줘라, 요동반도를 돌려주라고 요구하게 되고 일본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서 명성황후는 일본이 일찍 개화해서 강한 줄 알았는데 러시아한테 꼼짝 못하더라. 그래,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러시아를 이용하자라고 하면서 이걸 합쳐서 조선에서 이제 칠러내각이 조직됩니다. 러시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재상들과 관리들을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힘입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라든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청나라 대신 러시아가 된 거죠, 이제. 예.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또 열받는 건 누구? 일본이죠. 자, 이제 청일전쟁까지 이기고 본격적으로 조선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어디서 북극에서 곰시키 한 마리가 내려오더니 우리의 먹을 것을 갖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궁궐에 침입해서 명성황후를 시해버리는 사건, 을미사변이 벌어집니다. 일본이 명성황후를 죽인 이유가 이제는 좀 이해가 가시죠? 을미사변의 배경입니다. 결국은 가장 반일 세력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서 본보기로서 제거한 거죠. 그래서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고요. 고종은 어떨까, 마음이? 착잡하죠? 자기 옆에서 자기 부인이 칼 맞아 죽었습니다. 그 궁궐에서.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시달리겠죠. 그래서 일본은 이때 추가적으로 을미개혁이라는 걸 진행하기도 해요. 뭐 갑오개혁에 연결된 개혁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사실 정말 쓰잘데없는 개혁들 합니다. 딱히 개혁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오죽하면은 을미개혁을 상징하는 가장 큰 개혁 내용이 단발령입니다. 머리 깎으래요. 머리가 긴 거는 위생에 안 좋고 머리 깎으래요. 그리고 심지어 고종이 솔선수범해서 머리 깎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뭘로 보시면 되냐? 모가지 잘리는 대신 머리 깎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공포를 느낀 고종은 워낙 병신 같아서 차마 병신이란 이름을 붙이지 못한 그 사건, 1896년 병신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관파천, 목숨의 위협을 뚫고 밤을 틈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습니다. 아관, 러시아 공사관을 얘기하고요. 파천은 왕이 도망가거나 피난 가는 걸 파천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고 역시나 러시아가 맨입으로 보호해주지 않겠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은 러시아의 내정 간섭, 그리고 러시아의 여러 가지 이권 침탈 되겠습니다. 보호비 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권 침탈하는 건 러시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들이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열강의 여러 강대국들의 이권 침탈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왜 이때 러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뺏어가느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기억나세요? 최애국 대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러시아한테 줬을 뿐인데 영국이 옵니다. 야, 러시아 줬다며? 우리도 줘. 왜 줘야 되는데? 최애국 대우 있잖아. 줍니다. 미국도 옵니다. 미국한테도 줍니다. 프랑스한테도 줍니다.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시기고 참 우울한 시기죠.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고종 폐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시민단체로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시민이라는 의미는 정치에 직접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백성에서 좀 발전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궁궐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열심히 외쳤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한테 이권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라고 열심히 외쳤던 것이 독립협회. 이때 1896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종은 비교적 일찍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1897년에 돌아왔고요. 그리고 고종은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자,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일단 뭐다? 제국이 들어갔죠. 이제 고종은 더 이상 뭐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황제입니다. 황제가 가지는 의미, 전 세계 누가 와도 맞짱 뜨겠다,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의미는 청나라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때 고종은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대한제국 대왕제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어느 이권도 다른 나라한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외국 외교관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단체로 고종한테 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폐하, 당당하게 발표하신 건 좋은데요. 폐하가 지금 왜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안 죽여서 그렇거든요. 조용히 그냥 이권 내놓으시죠 라고 협박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제국, 그 이후에도 열광의 이권 침탈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황제다라고 얘기하고 제국이다라고 얘기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 힘이지요. 물론 이때 여러 가지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그쪽을 중점을 두고서 개혁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단순간의 개혁으로서 그 외세에 직접적으로 저항하는 건 무리였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제국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자,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 앞에는 대한제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삐까번쩍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건물인데요. 이거는 정면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고, 옆에서 봤을 때 이 건물은 이렇게 생겼대요.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자, 이거는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라 건물 모양의 판때기를 세워놓고서, 뒤에는 사실 초가집입니다. 자, 건물 자체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건남 번지르르 할 뿐이고, 실제 내실에 해당하는 것은 초가집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국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멋지게 보이지만은 사실 그걸 뒷받침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국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대한제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때 우리는 독립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지고 온 결과는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나름대로 세력 균형을 잃어요. 그래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략 한 7년간의 평화가 옵니다. 언제까지? 1904년 러일 전쟁 터질 때까지. 그래서 러일 전쟁, 여러분들이 아는 결과대로 일본이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조선에서 가진 모든 권리를 일본한테 넘기면서, 이제는 뭐가 결정된 걸까? 조선의 주인이 결정됐죠. 그래서 곧바로 그 다음에 1905년도에 을사조약 들어가면서, 그래서 을사조약, 사실상의 국권 피탈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때 조선이 망했다, 대한제국이 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1910년 국권 피탈이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망한 거긴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을사조약이 우리나라한테는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을사조약에서 외교권 박탈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뭔가 도움을 청하거나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서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계가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뺏길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정말 질질 짭니다.
목 놓아 우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분함을 이기지 못해서 자결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을사조약 관련된 놈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암살단 파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폭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의병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힘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해서 의병 활동들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을사조약 직후에 있습니다. 의외로 1910년 국권피탈 이후에는 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이때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던 사람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모두 다 국외로 피신해버리거나 죽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결국은 을사조약에서 사실상 국권피탈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나 끌었던 이유가 결국 여기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있는 거죠.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저항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병합한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이 의병 활동들을 갖다 진압하기 위해서 일명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전개해요. 의병들을 이제 그 진압하기 힘든 게, 토벌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이 민간인들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의병을 진압하는 방법은 그냥 그 동네 민간인과 군인들을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원래 전쟁에도 룰이 있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 애들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 죽여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의병들도 무슨 생각이 드냐.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이 동네 사람들 다 죽겠다. 오히려 피해를 입겠다라고 해서 국외로 다 이동해버립니다. 주로 만주 쪽으로 이동해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한반도 내에 이제 치안을 장악한 일본이 최종적으로 도장 찍으면서 끝내는 것이 1910년도 국권피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줄거리 얘기했는데요. 결국 줄거리 듣다 보면은 드시는 생각은 그걸 겁니다. 우리는 과연 무슨 일을 했고,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정말 의미 없습니다, 사실. 외세가 워낙 강력했고, 결국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게 된 거는 외국이 싸운 거죠. 청나라,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서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손떼고, 러시아가 손떼면서 우리나라의 주인이 일본으로 결정되고, 세계 강대국들이 일본의 우리나라 지배를 인정하게 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랑 을사조약 맺고 국권 피탈하게 되면서 식민지 삼은 겁니다. 참 쓸쓸한 시기죠. 그래서 힘이 없었던 시기, 외세에 이제 당했던 시기고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저항들도 있었긴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 독립국가 유지라는 걸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라고도 결론 지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 한번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세부적으로 사건들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쭉 갈 겁니다. 그래서 시간 순으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범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 오늘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